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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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키키! 빡야! 와, 물고기 처음 잡아봤어. 먹어볼까? 그냥 센 걸로 먹어도 되나? 아, 맛있다. 아, 회 맛있다. 베스 회. 야, 머리까지 먹나? 아, 시친다! 아, 날 것으로 먹어서 그래. 아, 빨리 불을 발견해야 돼. 아. 제 이름은 이크고요. 제 아들인 렛입니다. 렛. 딸인가? 아, 저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대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잡아주고, 자, 이 나뭇가지 하나를 좀 내가 막대기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 아,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은데? 무기로도 쓸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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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키키! 빡! 야! 키키! 야! 야! 와, 새로운 거다! 야, 새로운 거! 와, 물고기 처음 잡아봤어. 먹어볼까? 그냥 센 걸로 먹어도 되나? 맛있다! 아, 회 맛있다! 베스 회! 아, 크다! 오, 야, 이거 회를 그냥 그대로 그냥... 야, 머리까지 먹나? 아, 시중도! 아, 날 것으로 먹어서 그래. 아, 빨리 불을 발견해야 돼. 아, 시중도. 아, 여보. 여보. 여보, 나 시중독이야. 어, 밖에 비 온다. 어, 비만이 와서 지금은 추우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짝부르기. 여보. 야, 네 엄마 어디 갔니? 야, 아, 어, 왔다, 왔다. 오셨다, 왔다. 번식할 수 있을 때 빨리 번식을 해놔야 돼서. 네. 오케이. 출산. 언제 되나요? 15개월 후. 네 유인원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키키의 네. 방송 잘 고맙습니다. 5월 1일 빌런님 고맙습니다. 저놈 봐라. 저 꽤 똑똑해 보인다. 이놈들 옛날에는 하지 않는 행동들. 춤도 출 줄 아네. 야 귀찮으니까 저리 가서 놀아 임마. 야, 아빠 바빠 임마. 아빠 지금 일해야 돼. 이 잡는 중이야. 두상도 괜찮고. 좋아. 여기 흑요석이 있는데 이 흑요석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무암으로 흑요석 치면 된다고? 현무암 두 개로 손도끼 만들 수 있다고요? 흑요석 치는 돌은 역시 따로 있죠? 그럴 줄 알았어. 현무암을 좀 구해오자. 현무암 두 개로 도끼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거 뭐야? 도끼앗! 일단 이거부터 먹자. 마이오셉 아프리카 속박. 오히려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고 있거든요? 건드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 피난다. 출혈. 걔네는 뱀이랑 멧돼지랑 완전히 천적이네. 어디니? K폭 섬이 저기 있다. 저기 출혈 막아주거든요. 살아남아주신 조상님들께 리스펙트. 그죠? 아이고! 살아살려요! 아니, 낙댄 맨날 안 봤다가 갑자기 맨날 한 번씩 봤더라.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출혈을 맞고요. K-POP 섬유를 발라서 출혈을 없앴죠? 그리고 내 늪지대까지 왔네. 늪지대가 되게 가까워졌다. 야. 일단 밥 먹어서 이거는 버려. 뱀이 옆에 있었어. 무서워. 뱀 겁나 많아. 진짜 무섭다. 야, 이거 어떻게 살았냐, 이거. 옛날에. 야, 조상님들 어떻게 살았냐, 이거. 야, 이제 지도자는 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살기 힘들다. 와, 뱀 겁나 안 보였어. 큰일 났네, 이거. 해독은 물 마셔야 돼요? 물 마시러 가자. 물로 중화시킨다. 나의 피 속의 독을 물로 중탕한다. 오케이. 와우. 정상적이야. 현무암 하나도 없어졌어. 저건 뭐지? 저걸 알아보러 가자. 아무 수확도 없이 지금 들어갈 순 없잖아. 그죠? 무기 좀 만들자. 됐다.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 물고기 잡아서 먹자.
물고기 먹는다. 오케이. 베스. 좋아, 좋아요. 먹기. 자, 식중독은 살짝 걸리겠지만 괜찮아요. 배는 부르겠죠? 이 정도까지만 먹자. 그러면 어때? 다 먹어야 되나? 이 정도까지. 그럼 식중독 안 걸린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나? 뭐야? 얘 졸려. 가야 돼. 졸려서 지금 눈 깜빡이는 거야. 이거 친구들한테 갖다 주자. 일단 집에 갔다 와. 잠을 자야 되는데 여긴 너무 위험하니까. 얘 왜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느리냐, 근데. 여기 찻잎 나무도 여기 있다. 찾았어요. 저 찻잎을 먹으면 추위도 예방할 수 있고 뼈 부러진 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 아우! 뭐야? 설마? 아니, 과로사로 죽는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과로사로 죽는다고? 졸려서 사망. 와, 과로사 하면 바로 죽는구나. 와, 씨. 야, 피곤해서 죽었어. 진짜 환장하겠네. 느낌 왔다. 뭐야. 아까 걔 그 좀 늙은 것 같아. 그죠? 얘 젊잖아. 와, 완전 느낌이 이상했다. 일단 짝을 찾아야 돼. 뭐야? 투우와 짝이야. 연장자, 앙컷. 누님이야. 싱글인데 가임기가 아닌 거잖아. 그죠? 일단 싱글이랑 어떻게 좀 짝을 좀 맺어볼까? 손질을 좀 해줄게. 이만 뽑을게. 제발. 여기 맛있다. 맛있다. 어때? 좋지. 가족이구나. 어쩐지. 비켜. 가족이었어? 어디 가임기가 어딨어? 여기 있다. 벼. 유대감 형성죠. 이거 짝 만들어졌다. 깍! 일단 아침이야. 아침이니까 나갔다 오겠어요. 이제 원래 리더의 경험치를 우리가 좀 빨아먹고 봅시다. 여기 어디서 죽었는데? 저기 있다. 저기 있네. 집에 다 와서 죽었구나. 늪 근처에서 죽었다고? 일단 좀 찾아보죠. 뭐야, 가시나무가 있는데? 잠깐만, 가시나무? 이 가시덤불을 도끼 같은 걸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다. 현무암을 좀 들고 가서 현무암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됐다! 해놨어! 현무암 도끼! 이걸 가져가서 많은 걸 할 수 있겠지? 이게 뗀 도끼구나. 그렇다면 이걸로 저 흑요석을 좀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꺼기면 어떻게 될까? 훨씬 잘 된다. 타이밍이 훨씬 더 가까워. 오케이, 와우. 현무암 도끼로 흑요석을 할 수 있네. 이제 알았다. 이제 됐네. 이게 뭐지? 흑요석 스크래퍼. 스크래퍼 뭐야. 아직 언어도 모르는데, 스크래퍼 뭐야. 아이고. 큰일 났다. 어디로 날아가냐, 또. 반장하겠네. 됐어. 이거는 어차피 필요 없어. 감각 모드로 찾으세요. 감각 모드로 찾을 수도 있구나. 감각을 많이 사용해야 돼. 후각으로 내가 던져버렸던 것들이 여기 어딘가 물에 빠져 있을 거야. 널려있는 스탄게리아 풀도 뭔가 실험해보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이것도 한번 실험해볼까요? 이것도 뭔가 있지 않을까? 오케이. 왔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또 이 시대의 아인슈타인. 내가 발견해냈다. 스탄게리아 속 줄기야. 야, 니들 이거 아니? 얘들아, 니들 이거 알아? 이 안에 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야, 뭐였었냐, 이거. 줄기를. 줄기 어떻었냐, 이거. 갑자기 슬퍼졌다.